자, 안녕하십니까. 얼굴 절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력 김영수입니다. 터력 친구 유구라입니다. 자, 유구라가 또 나왔습니다. 오늘은 용인의 그 현충탑. 이게 현충탑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? 현충탑 맞아요. 용인 중앙공원인데. 중앙공원. 현충탑으로 유명하죠. 여기가 계단이 몇 개죠? 제가 알기로 한 400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수락 가는 거죠, 또. 아, 그럼 500개. 500개. 자, 오늘 실전 근육 훈련. 계단에서 할 수 있는 실전 근육 훈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용인 현충탑까지 한번 왔습니다. 저희 예전에 그 격투기했던 그 후배 중에 정다운 선수라고. 네. 여기 자주 오더라고요. 김우재 선수도 오던 거 같아. 너 알아? 우재 알아? 친구예요. 인스타 친구. 아, 그래? 네. 우재 봤었나? 근데 우리가 원조잖아, 여기가. 그치. 우린 초등학교 때.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왔어, 우재야. 다운 알았지? 초등학교 때부터 온 데야, 여기. 일단. 여기, 안 좋은 추억이 많아가지고. 아, 그건 제가. 여기 계단은 치지도 않아요. 일단 여기는 그냥 몸풀기 정도. 여기는 안 치고. 네. 새벽 운동을 여기서 했어요. 야, 여기서 했는데 몇 번 왕복했어? 기본 10바퀴. 씨름 못해? 10바퀴? 마지막은 저 위에 산 정상까지 대시. 와, 우리 장사급 애들 뛰기 싫으면 일로 빠졌어요. 일로 빠졌다고? 일로 빠졌어. 꼈어, 그래. 후락까지. 껴서 또 후락가. 못 나오는 척에 또 후락가. 여기 끼면은 감독이 때릴 데가 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로 빠지는 거야, 그냥. 아, 거짓말하지 마, 이거. 진짜. 야, 살벌하다. 여기서 오늘 실전 근육 훈련. 뭐 계단 올라가 그냥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. 실전 근육 훈련 보여드릴게요. 벌써 힘들어요? 벌써 숨 차는데 하나? 프로파이터인데? 그러니까 프로파이터가 벌써 숨 차고. 일단은 그 몸풀기로 걸어서 올라가자. 걸어 올라갈게요. 이 늙어서 이 못해 이거.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. 거꾸로 올라갈 거예요, 이따가. 올라가면서도 심심하니까 오디오가 비면 안 되거든요. 여러분들, 이 데드포인트 그 후드티가 신상으로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자, 수플렉스 하고 있는 장면이죠. 잡아서 뒤로 던지고 있는 그런 레슬링에 대한, 레슬링의 그 시그니처 딱 그 모습이 쫙 던지고 있는 장. 여기에 데드포인트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. 덤으로 요 데드포인트 비니까지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. 추운 겨울날에 야외에서 훈련할 때 이렇게. 빨리 오세요. 아니, 이제 한국어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? 아니 얘기해서 그래요. 네. 추운 겨울날에 야외에서 훈련할 때 따뜻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. 이 안에도 기모가 있고요. 기모띠. 네. 자, 몸 풀었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여기 유구라랑 씨름하다가 여기 골반이 좀 다쳐가지고 좀 많이 다쳤어요. 그래서 제가 레슬링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실전 근육 훈련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, 오늘 보여드릴 실전 근육 훈련은 흐르는 강물, 아까 했죠? 거꾸로 기어 올라가기. 거꾸로 기어 올라가기입니다. 이 필수 준비물은 건강한 몸땡이와 복근, 그 다음에 이 목장갑 두 겹. 야, 류구라 센스 있네. 네. 손 다칠까봐. 네, 손 다칠까봐. 자, 지금 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계단 운동은 어디에 운동이 되냐면 어깨. 뒤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 운동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복근. 복근이 좀 많이 돼요. 복근 운동이 많이 되는 훈련입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래는 여기서 이제 가슴 밀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뭐 이런 거는 밥만 주면 그냥 합니다. 이건 건 밥 줄 테니 계속 해요. 네. 여기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. 다리 하나씩 찰떡이네. 안녕? 나도 강아지인 것 같지? 잘 내버리면요. 같은 네 마리. 네 발로 같이 가네. 와, 아름다운 디테일. 얼마나 남았어? 빨리 가세요. 뭐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세요. 밥만 준다면 뭐 하는 거지? 아니, 밥만 주면 가슴 얘기 한다 그랬지? 내가 기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. 아, 다 왔습니다. 다 왔어. 다 왔어. 올라가. 야, 자. 아싸, 아싸.
얼마나 남았지? 존못, 존못. 나도 알아. 아, 다 왔다. 끝까지, 끝까지. 와. 여러분, 이거, 연동하면, 혹시, 실전군요, 그러면. 다리가 너무 떨려. 아유, 저 위에 다른 운동부 선수들도 있네. 야, 야, 다리 봐봐. 다리. 전화 왔어요? 저 건방진 거, 저 건방진 거 아닙니다, 이거. 저 다리가. 자, 어디서, 끝까지는 올라갈 거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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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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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, 그만. 예, 에이, 에이. 그렇지. 오, 야, 그래도 100kg 넘는 치고, 넘는 거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, 지금. 예. 함께 운동이 되네. 좋았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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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빨리 가. 다 왔어. 다 왔어. 니 거야. 니 거야. 잘 됐습니다. 다 왔어. 다 왔어. 니 거야. 가라. 그렇지. 그렇지. 좋아. 좋았어. 니 거야. 내 거야 하고 있어, 지금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끝까지. 끝까지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그렇지. 잘했어. 내가 볼 때, 너. 방금 욕한 거 아니죠? 너. 보자, 그 소리 했어요. 이게 녹음기를 끼고 우리가 했었어야 했는데. 아, 더 할 것 같아. 메고, 사람 메고. 훈련하는 실전 근육 훈련 보여드릴게요. 아씨, 아씨, 야 허리 좀 받칠 수 있냐? 자, 눈처럼 자, 안돼. 아, 진짜. 뭐? 자, 자 지금까지 계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근육 훈련 알아봤습니다. 네. 이보라 다음에 야 들어 그쵸 우리 이제 이보라랑 같이 뭐 운동이면 운동 뭐 예능 컨텐츠면 예능 컨텐츠 뭐 이런 거 한 번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.